그러면 내가 타이트 해줄게.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전부 다 안 보이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다양하다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. 대박. 와. 팔 부른 줄 알아요. 팔 부르셨어요. 피아니스트를 꿈꿨지만 3년 전 RP 판정을 받고 시력을 차츰 잃어가면서 낯설어진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피아노 조율사 인수혁을 맡았습니다. 그렇다고 또 그것이 너무 가볍지 않게 그리고 무겁지 않고 사람의 형체는 보이는데 뚜렷하게는 보이지 않는 내가 상대방을 보는데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까 라는 질문이 많이 들었고요. 그래서 감독님과 좀 많이 상의를 하면서 촬영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보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 둘 셋